뿌룽아, 방학개비 온대. 원래 물고기였는데 뭐 죽었다나 뭐 어떻게 됐다 하더라. 오늘은 친구들이 꾸룽이 죽였다고 이 더운 날씨에 낚시와 곤충 채집을 해서 우리 집으로 오는 날입니다. 재밌게 놀러왔다가 꾸룽이에게 물려서 피를 볼 수도 있으니 나름의 안전장치는 해주도록 합니다. 너 살 개쪘다? 이 녀석 살이 좀 쪘는지 기존에 하던 하네스 사이즈가 살짝 안 맞습니다. 최근에 이것저것 먹는 게 많아지긴 했어서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살이 좀 쪘어도 하네스를 차는 게 기분이 많이 좋지는 않을 테니 밀어물 주며 조금 진정시켜봅니다. 여기다가 두면은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커트라인이다. 여기 여기까지가 커트라인. 애들 오면은 여기까지. 방학개비 3마리래. 방학개비 3마리라는 소리에 놀랍게도 조금은 진정된 모습입니다. 친구들이 와도 이런 진정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좋겠지만 아마 그건 좀 어려울 겁니다. 아이씨. 하이. 우리가 방학개비를 가져왔어. 물고기는 얘가 자살을 해가지고. 자살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가져오겠는데. 어? 얘가 너무 죽어 보이는데 얘가? 얘가 화장실에서 뛰어내렸어요. 진짜? 그래서 응. 아침에 죽어있던데. 어 그래? 선우야 너 가방 벗어. 만져봐. 오 야 물려 야야야야 왜 이렇게 가까이 와. 깜짝이야. 야 아 나 안 묻는 줄 알았지. 개 물려 깜짝이야. 어 지금 물라고. 아 만지면 안 돼. 아 나 만지고 싶었는데. 와 안 물려서 다행이다. 이거 무조건 물렸던 거였는데. 아 깜짝이야. 오 나라 왜 나라. 어디 왜 나라 못 잡지 형준. 아 다 잡아. 아 됐다 이거 뭐? 오 바로 먹네. 우리가 두 시간 동안 잡은 거. 땀 흘리면 왔다 엄청 겁나네. 아파 깨물었어. 메뚜기 깨물들이야? 가봐. 날아갔다. 손으로 잡아서 줘도 돼. 물리지 않을 그 거리를 잘 파악해야 된다. 와. 오. 약간 만질 생각 없고. 생선은 썩은 건 아니지. 오늘 새벽에 지 혼자 자출했어. 예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한 3시간 더. 아니 뭐 배스 잡아온 다음에 큰잎 배스 같은 거 잡아온 다음에. 아니 유해종이 없어 우리나라에. 거기는 좋은 도시야. 진짜 안 물려서 다행이다. 3시간 동안 잡은 거 그럼 다 끝난 거야 이제? 만질 테면 만져봐. 조금씩 만져도 되거든. 귀여워 무서운데? 머리는 만지면 안 될 것 같아. 네 들어. 밥 먹으러 가자. 쿠키 영상. 만져봐. 오야 물려. 야, 왜 이렇게 가까이 와? 일부러 묶어놨는데. 아, 깜짝이야. 야. 아니 영준이 때문에 더 놀래. 뭔가 내가 얘한테 해를 끼쳤나?